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노동당은 국민당의 새로운 보육세 환급 정책을 겨냥해 잘 생각되지 않았다며 비난했습니다. 어제 크리스토퍼 룩슨 국민당 대표는 국민당이 10월 총선에서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뉴질랜드 가정을 위해 주당 최대 75달러의 보육세 환급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룩슨은 국정연설에서 가족들이 치솟는 임대료, 모기지급리, 식료품 청구서, 보육비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패밀리 부스트 보육 세금 환급은 13만 세대의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정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룩스는 말했습니다. 최대 18만 달러를 버는 가족은 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3,900달러까지 유아교육 비용에 대해 25%의 환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노동당의 세플로니 부총리는 국민당의 정책은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보육에 대한 심층 검토가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뉴질랜드 사람들이 곧 노동당의 계획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따라 수리하거나 재건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장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장관이자 녹색당 공동대표인 쇼우는 Q 플러스 A에 같은 장소에 재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일부 커뮤니티가 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쇼우는 몇주 안에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이전과 동일한 장소에 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건하게 되며 이는 실제로 취약성을 증가시키며 재산 등의 가치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리형 철수에 대한 기후변화 장관의 법안은 연말 이전에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 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 ASB 주택 신뢰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순 43%가 올해의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지난 분기 순 31%와 비교됩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의 순 55%와 비교됩니다. ASB 선임 경제학자 킴 먼디는 2008년 위기에 비해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주택시장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디는 정서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의 주택 경매에서 더 많은 부동산들이 매물로 나왔지만 판매율은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눈에 띄게 정적입니다. 인터레스트 CO.NZ은 최근 옥션인 2월 25일에서 3월 3일에서 293개 동의 부동산 옥션을 모니터링했으며 이는 전주 244개 동과 전전주 251개 동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주 나온 293건의 부동산 중 109건이 매매돼 37%의 전체 옥션 매매율을 보이며 전주 36%에서 약간 증가했습니다. 현 시점은 연중 최고의 판매 기간에 있고 전국의 옥션장들은 적어도 앞으로 몇주 동안 현재 수준의 활동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구매자들은 특히 가격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소 도매업자들은 신선 농산물 시장이 지금까지 겪은 것중 가장 변동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상추, 고구마, 브로콜리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남부 오클랜드 양상추 농장은 한달 전에 큰 홍수로 농작물이 거의 모든 것을 잃었으며, 오클랜드 KFC도 양상추 공급 부족이 극심해 품절이 되고 있으며, 재배자들이 가능한 빨리 심고 있지만, 양상추는 앞으로 몇주 동안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상추는 현재 7달러까지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며, 노스랜드에서 재배되는 고구마는 1kg당 14달러, 브로콜리는 6달러까지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광범위한 가격 인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둔화와 주택 매매 감소 속에 주택 담보 대출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은행들 사이에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웨스트팩은 뉴질랜드의 대부분 지역에서 2주마다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비밀리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 BNJ는 조용히 모기지 브로커들에게만 4.99%의 1년짜리 모기지를 제안했으며, 이는 광고된 1년짜리 이율보다 1.5% 이상 낮은 것입니다. 경제학자 토니 알렉산더는 중앙은행은 금리가 오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를 공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웨스트팩의 예측에 따르면 공식 기준금리 OCR은 6월까지 5.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2원 7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0원 82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4원 58전입니다.